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잠시 올라갔다가 신고가를 내놓고 조정하고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 보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조정하고 외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강력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거래소 외국인들 보면 연일 매수가 지금 뭐 9조 가까이 가고 있죠. 외인들이 계속해서 그 종가에 매수하고 종가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아침에는 팔고 또 종가 가서는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물량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죠? 또 이번에도 예, 조정받을 때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수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물량 확보하고. 사실 계속해서 종가에 끌어올려서 예, 아침에는 팔다가 오후에는 또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4,778억을 샀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산 겁니다. 이것이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는 반도체 역시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근데 삼성전자는 뭐 제가 끊임없이 계륵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별볼일 없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현재는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쳐져서 이 HBM3에 대해서는 뒤쳐져서 하이닉스가 먼저 실적 개선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HBM3, 3E, 예. HBM3E 이거를 개발해서 이번에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고 샘플을 각 저기 뭐죠? 필요라는 데를 돌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상반기에 양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HBM3E에 대해서 12단입니다. 12단. 예, 이렇게 해서 예, 돼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 하이닉스가 일단 선두로 가서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듀얼 본더 이거를 그죠? 수평으로 쌓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쌓는다고 그래서 12단을 이것이 이제 TC 본더, 듀얼 TC 본더를 지난번에 그 하이닉스한테 860억을 납품하면서 이제 촉발된 거고 또 200만 주를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래서 촉발된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죠. 이걸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걸 팔았죠. 엄청나게 수익이 커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못 가고 조정받고 나서 지금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도 신고가에서 9만 1000원이 됐습니다. 우리 일원들은 뭐 당연히 많이 사가지고 거의 많은 회원들이 이걸 들고 있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PBR이 15.74입니다. 그죠? 이것이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면 뭐 PBR이 뭐 그죠? 20배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배는 능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5.2조를 투자해서 장비주를 더 보강시킨다 그러고, HBM을 2.5배 정도 생산량을 늘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더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은 더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9만 원이 아니라, 진짜 20만 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걸 뭐 고평가 논란을 벌리면서 상당히 난리를 쳐서 이걸 다 팔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1월 18일 날부터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오늘도 아유 전문가님 우리 딸 지금 300%가 넘었습니다. 뭐 지금 추가 매수한 사람도 있고 200% 정도의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얼마나 있냐면 지금 582%가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추세는 아직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마음이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중요한 그 지표로 삼고 가야 여러분이 용기와 배짱으로 가야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동안에 2차 전지에서 눌려서 못 가던 HBM 수혜주, 장비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신고가를 내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죠. 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정답은 정확히 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 PBR이 지금 15배니까 PBR이 3배는 고평가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강의는 여러분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퍼가 지금 49인데요. 뭐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퍼가 보통 뭐 100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따블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들고 가라. 뭔가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차트가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강력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무료 회원들한테도 바라는 그 조언이고요.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이 듀얼 TC 본더가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그건 금상첨화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만 사주고 있고 대만의 TSMC도 뭐 납품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만 기업에도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것은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유념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서 갈 때는 악착같이 들고 가라. 고점 논란이 뭐 쌍봉이 와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외봉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서 갈 때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서 큰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매도할 때는 또 아마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강력 보유로다 큰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무료 방송에 또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지수가 상승하는 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그 나오는 것이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 저 PBR 때문에 들어오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적의 융자 신용도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게 있는 게 뭐냐면 예탁금이 두 달 만에 56조를 돌파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더 간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예 강력하게 잘 들고 가서 돈을 이번 장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두 달 만에 56조 돌파, 신용도 지금 뭐 얼마를 돌파했냐면 예탁금이 그렇게 돌파했고요. 신용 융자 거래액도 지금 18조 4,339억에서 5,989억으로 1,650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최대치가 작년에 신용이 18조 6,079억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수는 더 갈 것으로 보고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주도주인 반도체를 소부장 기업을 사시라고 그랬지 제가 계륵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마시라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신 그날까지 오늘도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습니다. 좋은 주식은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시면 바람직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